지금 잠두봉 포인트입니다. 아, 주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이렇게 반갑습니다. 나오셨네요. 아, 네. 네. 이, 지금 보니까, 장비를 보니까, 네. 지금 이게 경질 때? 네, 아, 연질 때. 연질 때? 네. 연질 때로 하셨고, 네. 로드는 지금 이게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고요. 아. 그리고 뭐 유정 낚시 건데. 유정 낚시? 네. 초보들한테 가장 추천 많이 하는 거. 아, 사람들이. 그래요? 네. 아, 그리고 릴은? 릴은, 다이아 캐스트, 다이아 거고요. 다이아 거? 네, 크로스 캐스트 5000번. 지금 합사 감으셨는데. 네, 합사는 3호줄. 3호줄 감고 네. 몇 메달 정도 감으셨어요? 300m 국산 걸로 좀 싸게 감았습니다. 300m 감았으면은, 그러면 릴하고 네. 합사 줄까지 해서? 줄까지 해서 한 95,000원. 95,000원에다가 아 굉장히 이 실용적으로 정말 하셨네요. 아이 돈이 없는 입장이다 보니 좀 까막지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안 아 약간 거뭇하죠. 거뭇으로 네. 하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은 좀 물른 것 같은데. 네. 이게 조금 굶기고 그러면은 네. 이게 줄이 나오더라고요. 까만색으로. 아, 이 라인이 네, 까만색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정도는 까막지렁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유, 굵기도 괜찮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끔 이쪽 포인트는 나오세요? 여기 잠두봉 포인트? 여기 처음 왔어요. 항상 저희는 반포 갔었거든요. 아, 반포 네. 포인트 다니세요? 네, 세비섬 가고 작년에 좀 손맛 좀 봐서. 거기 세비섬은 입질이 어때요? 거기도 씨알 거기는 큰 게 없어서 좀 씨알이 작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서 입질이 확 오진 않는데 예. 그래도 장어 입질하고 메기 입질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요. 네, 입질이 네, 보이긴 해요. 메기도 올라오고? 네, 메기는 메기밭. 아 메기밭이에요? 네, 메기밭. 이야 그러면 손맛은 네. 뭐 가면 뽕은 안 치겠네요? 네 빵은 안 치죠. 네. 거기 뭐 저번에 강준치를 하나 올렸는데 예. 강준치가 한 5자? 5자 이상. 5자 정도? 네. 그 정도면은 네. 뭐, 손맛이 뭐. 어제 아줌마가 가면서 갈치냐고 그러더라고요. 한강에서 갈치를 잡았냐고. 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럼 미끼는? 미끼는 저희 까마귀 써요. 까막지렁이 지금 어디서 구하셨어요? 드럼지에 까마귀 어디서 구했냐? 어느 동호회? 그 비땡비수요. 비수. 네네. 비수. 네네. 비수. 비수구나. 아 비수 유명한. 야 우리 조사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아 정말. 야 또 핑크로 하셨네 또. 아 또. 핑크 아니겠습니까? 야 멋집니다. 까막지렁이 달아서 던졌습니다. 아 이거 거의 뭐 희망고문 수준인데요. 조사님들 아 지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시원시원하게 한번 올림도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사님들도 지금 열심히 아 분위기 좋습니다. 대가 정말 저렴하고 실용적인 대를 활용하고 계신 조사님들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이 핑크 조사님은 이렇게 해서 정석으로 교각적으로 한 대, 그다음에 정면으로 한 대 이렇게 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오면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8시 돼가고 있습니다. 입질이 어르신 말씀처럼 입질이 오기 시작하고 입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젊은 조사님들도 입질을 받고 있는데 열심히 밥을 지렁이를 갈아서 던지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10시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수 피싱 멤버들 방금 접고 들어가셨고요.
다음에 또 뵙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까막지렁이를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